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 수사가 김윤석 유치 사무총장 등 두 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강훈태 시장은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는데 사건 자체가 침소봉대되면서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방사능 공포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과 수산물 유통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억대의 나랏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급식비 등을 부정하게 탄했습니다. 교육부가 조선대의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결원이사 한 명을 선임하지 못하면 이사 전원을 교체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김윤석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 등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강훈태 시장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검찰이 결론냈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 한모 씨를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문서가 위조된 날은 지난 3월 19일. 한 씨는 김윤석 총장에게 보고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보증서를 보여줍니다. 다른 부서가 총리와 장관의 서명을 받아놓은 원본 보증서와 정부의 1억 달러 지원 내용이 담긴 서한문 형태지만 총리의 서명은 없는 보증서였습니다. 한 씨가 어느 보증서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김 총장이 반응을 보였고 이 보고 직후 한 씨가 서한문 형태의 보증서에 서명을 끼워 넣는 위조에 나섰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보고가 김 총장과 한 씨가 서명 위조를 공모한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강훈태 시장에게까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시장실 압수수색과 서면 조사를 거쳤지만 강 시장의 혐의는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재가 구두 형태로 되다 보니 김 총장과 한 씨 두 사람이 공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걸러낼 장치가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19일 개최지 발표 당일날 불거진 수영대회 공문서 사건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일부에선 검찰 수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맥빠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광주시 반응과 앞으로 예상되는 법리 공방을 이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공문서 위조 파문으로 검찰 수사는 40일 남짓 계속됐습니다. 광주시청과 수영대회 유치위원회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관련자 2명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소위 윗선으로 지목된 강훈태 시장이 이번 사건에 관여한 증거는 강도 높은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 치고는 새로운 것이 나온 것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도록 이렇게 막아놓는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희는 그걸 우려하고 너무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문서 파문이 일단락된 데 대해 안도하면서 변호인단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핵심 쟁점은 PDF 파일이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는지와 국제수영연맹에 이메일로 보낸 것이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는지 등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을 팀 단위 협업체제로 시스템화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또한 껄끄러워진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국제행사 개최와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이 제속도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일본발 방사능 여파로 국내 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간에선 소비자들이 닫은 지갑을 열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일본산 생태 전문 식당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일본 방사능 공포의 여파입니다. 그나마 문을 연 식당들도 안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생태를 취급하고 있지만 손님이 끊겨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요즘은 뭐 좀 우리 업종은 좀 어렵죠. 아무 이상 없이 들어와도. 추석 대목 수산물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달 이후 매출은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본산 그런 거 저 바람이 있어갖고 아예 안 먹어 별로. 멘트도 안 먹고. 갈치와 장어 등 식탁에 오르는 대표적인 수산물 10여 종 가운데 올 들어 7월까지 전남과 광주로 직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0.59톤의 전복뿐. 부산과 통영에서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도 거래 상인을 통해 극히 일부가 지역으로 반입되고 있지만 방사능 공포로 멀쩡한 국내산 수산물마저 외면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검사 체계가 강화되고 해류 흐름상 우리 어선들이 잡는 수산물은 무해하다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을 조짐이어서 어민들과 수산물 유통업계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차기 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는 조선대 이사회에 대해 교육부가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조선대 법인에 공문을 보내 오는 30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도 결혼이사 한 명을 선임하지 못하면 이사 전원을 관선 임시이사로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사퇴해 자리가 비어있고 나머지 이사 8명은 지난 3월 임기가 모두 끝났는데도 차기 이사 선임을 미루며 대학 안팎에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환벽당 일대를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환벽당을 중심으로 걸출한 문사가 배출되고 풍류문화와 호남의 누적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라는 점에서 환벽당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미 명승으로 지정된 식영정, 소세원과 함께 가사문화권 일대에는 명승이 세 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수에서는 어선과 보트가 충돌해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9.7톤급 낚싯배가 오른편에 소형 보트를 매단 채 항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트 유리창은 충격으로 모두 깨졌고 낚싯배 앞쪽엔 충돌 흔적이 뚜렷합니다. 충돌 사고는 오늘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앞 800m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 모터보트에는 일가족 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4살 정모 씨 등 2명은 숨졌고 3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착했을 땐 전복이 돼가 있었고요. 6명 한 분 인양했고요. 나머지 3분은 후송됐고 바깥에서 한 분 계셨고. 소형 보트를 띄워놓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항구로 돌아오던 낚싯배가 보트를 못 보고 들이받았다고 생존자들은 말합니다. 설마 그러고 이제 가까운 거야. 근데 당한 거야. 그래 막 모든 게 말이야. 이거 막 이랬다고. 그대로 와서 계속 바닷바 그대로는 뭐 불가능이라고 불가능이야. 해경은 낚싯배 선장과 부상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강원택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 대상지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최근 공포된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건의하면 국방부가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대상지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희망지를 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공항의 특성상 군산이나 무안 등 해안 지역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해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로 한 번 적발이 됐었고 자치단체들이 여러 번 감사도 했는데 또 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겁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원장 40살 김모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처제, 동서 등 가족을 총동원해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직원이 아닌데도 직원으로 가짜 등록해 나라가 이들에게 주는 1억 1천만 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식비와 교재비를 부풀린 뒤 거래처에서 차액을 받는 수법으로 2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걸 어린이집에 입금되는 동시에 개인 재산이다. 그래서 착복에도 이미 인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지난 2008년에도 허위 인건비 청구 사실이 적발돼 3,900만 원 환수 조치를 당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하지도 않은데 허위로 인건비를 타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공원 운영하는 데 쓴 돈이잖아요.
걔들 하나하나 그것도 잘 가르쳐보려고 다큰 거고 교재 사고 뭐 필요한 거 사고. 경찰은 화순군은 물론 전남도와 시군의 다단계 점검에도 위법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김 씨의 부인과 처제 등 두 명을 입건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를 횡령한 건과 관련해 원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계적인 복합 문화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아시아 문화 포럼이 전남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영국의 바비칸 센터와 오스트리아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등 세계적인 복합 문화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시설의 운영 철학과 성공 전략을 공유하고 아시아 문화전당의 비전을 논의했습니다. 포럼 둘째 날인 내일은 세계 문화예술 기관들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뒤 폐회될 예정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추가로 확충됩니다. 광주시는 일부 불편이 예상된다는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 지정석의 보호난간을 조정해 관람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고 전용 화장실 규격도 휠체어 회전 반경에 맞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면수도 38면에서 50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완공되는 새 야구장에는 휠체어석과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정석 등 247석이 장애인석으로 설치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1차 수시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부터는 광주대와 호남대 등이 수시 모집 원서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광주대는 수시 1차에서 1,100명을 선발하고 다른 대학과는 달리 수시 1차에서 취업자와 만학도 등을 대상으로 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남대는 수시 1차에서 1,400여 명을 선발하고 송원대가 800명을, 남부대는 20개 학과 총 592명의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동한평 산단 사건과 관련해 안병호 군수와 담당 공무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한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에는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시행사 대표 등 2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